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帮助我跟这个牧师，我们能够同心合意，一起的来分享。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번역을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合一的临时，我们台湾中华民国跟韩国能够联合在一起。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대만과 한국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让我们能够同心与以色列一同的站立。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在这个特别困难的时刻里面，主啊，我们坚定的与他们一同的站立。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差遣天使长米迦勒和这所有的使者一起来征战。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아, 今天我们在这里所做的见证，在天上是会阿门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0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但是呢，这过去的这四十几年里面，我们屡次的遭受到遭遇到这个韩国教会对我们的帮助。 그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在这个地方，我们代表台湾的教会，我们再一次的向韩国所有的牧长们，我们再次向你献上感谢。 제가 대만을 대표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한국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我是不能明白为什么崔赫博士啊，他在这个传福音教会有一个很好的服事位置，他全家搬来到台湾，然后。 这个奉献在这个整个的这样的一个爱以色列的这样的侍奉活动，然后跟我们一起的同行。 우리 최영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도순복음교회 지휘자나 기타 등등의 환경들을 포기하고 대만에 와서 대만 성도를 섬기며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但我们都是深深的被他所感动。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好，我们今天所要分享的题目是以色列会启动万国进入命定。我们放第一张投影片。 오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말이 없네요. Yeah, 对，人生中最重要的目标啊，就是个人和国家的呼召，明白个人和国家的呼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能够向着标杆直跑。 그래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个人的呼召当然很清楚，腓立比书里面告诉我们说，保罗说我们有一件事，忘记背后，努力面前，向着标杆直跑。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所以你必须有标杆，그 푯대가 있어야 됩니다. 你也必须有那个热忱来跑。 그 열심이 있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那一个人如何的能够知道自己的呼召呢？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부르심을 알 수 있을까요? 我在2004年的时候听到有一位讲员，他分享给我很大的启发。 2004년도에 그 강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下一个配置，就每一个人的命定啊，和你所在的国家、民族很有关系。 각자 개인의 소명은 그 사람이 태어난 국가와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要寻求你个人的命定之前，一定要认识你国家的命定。 그러니까 개인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기가 속한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因为以色列握有万国进入命定的那把钥匙。 이스라엘은 그 사명의 전 세계적인 사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这个对我们而言啊，我们是很真实的经验这个事情的。 사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因为这个在下一页里面讲《使徒行传》的第17章是这样说的。
在下面也他实际上怎么说他从对对没错刚刚的他从一本造出万族的人出来啊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住在全地而且预先定准他们的年限和所住的疆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자들을 寻求神或者可以寻找而到 이는 한 사람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不管你是哪一个族群的人，不管你是在哪里。 当你寻求神的时候，你会找到你的这个 destiny 的你的呼召和命定。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국가나 문화를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但这把钥匙握在以色列的手中。 근데 세계적인 그런 소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손에 있습니다. 所以我们在我在从小的时候，当我认识上帝的时候，我就有个问题：圣经怎么没有讲到台湾呢？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안 나올까? 圣经有讲到中国啊，以赛亚书49章里面讲到悉尼啊，从悉尼而来的人呐，但是圣经没有讲到台湾呢。 성경에 중국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但是当我去到以色列的时候呢，在那个时候，他们分享一些经文，以赛亚书的第24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사야서 24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동방의 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방의 섬을 이야기할 때 그 섬은 해안가에 있는 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我们待会给大家看地图，我就发现到，因为耶路撒冷的纬度是跟上海纬度相同的。 所以距离以色列正东方的海岛，居然是台湾。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위도와 상해의 위도가 같습니다. 그거와 가장 가까운 연안의 섬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所以我分享台湾呐、日本呐、和韩国，还有中国的沿海的国的这些的省份呐，都是东方的海岛啊。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동방의 섬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만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연해 도시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所以我就很清楚知道，日本这个国家，你知道它的基督徒比例是非常少的，只有千分之一、千分之二。我相信日本有一天一定会复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000분의 1, 1000분의 2 그런 정도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느 순간에 그들도 일어나서 이스라엘 섬길 줄로 믿습니다. 我得到这样子的负担，这个标杆不是因为我看环境而来的。 저에게 이런 부담이, 저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而是神的话语说，东方的海岛，日本呢也要来荣耀耶和华。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 감동은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所以当我去了以色列之后呢。 我好像握了一把钥匙，打开我脑际的中间脑里面的很多的问题都给我打开起来了。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얻은 게 있는데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그 상징적인 거죠. 이 열쇠가 저의 사고를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본 성경을 통해서 저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比如说我们在过去这二十多年的当中，我们 有一个意向呼召原住民一定要复兴起来了。 과거에 저희들의 집중했던 사명은 대만의 원주민들을 부흥시키는 거였습니다. 我们刚刚在上个礼拜四，我们举办了原住民30周年的日子。我们在凯达格兰大道总统府的前面有一个原住民的日子聚会，有好几千人的原住民和我们弟兄姐妹一同的站立在那边庆祝。 지난주 목요일날 대만 총통부 앞에서 원주민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몇천 명이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因为我们台湾是这个整个南岛语系的一个很关键的发源的所在的地方，所以最北方的这个海岛，所以当台湾被这个台湾这个加入这个赞美的行列的时候呢，哦，台湾中华民国会进入到它的命定的里面。 대만은 남쪽 섬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원주민들이 핵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주민 사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중시하는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과거 20년 동안 집중을 했고 그 결과로 지난주 목요일날 총통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을 했고 그런 사역들이 저희들이 과거에 굉장히 중시했던 사역입니다. 매년 祝棚节的时候呢，吹角节的时候，我们都会在耶路撒冷相聚的时候，你会发现到从这个大西地呀，或者是这个南岛语系大西地啦，索马利亚啦，这个所罗门爱人呐，和台湾呢，很多的原住民啊。 그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팔절이나 또는 그 장막절, 특별히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같이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솔로몬 군도나 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从这些南岛要飞到以色列，他们要飞最少三十几个小时才会飞到以色列。 그 조그만 섬나라들이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30여 시간이 필요합니다. 所以他们要花很多的钱，然后一整个团队去里面，然后呢都住在一起啊，在很困难的环境的当中的时候，但是他们却是非常的热情的来赞美神呐。 한 분 가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의 시간과 그 많은 경비를 투자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가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因为他们有一种信心，他们向着标杆直跑，他们相信这些东方的海岛。 来荣耀耶和华的时候呢，会加速耶稣基督的再来呢。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他们相信以色列是万国中为首的，是神国的长子啊。 그들이 믿는 것은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所以所有列国的当中，当我们对齐以色列的话。 이老大生的老二老三老四就会跟着生出来呀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중심할 때 이스라엘은 장자고 그 장자를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比如来讲一件事情，这个我们这个都知道客家人，今天早晨温永生这个院长讲到客家人呐，从他的观点里面，我就专心做宣教，对客家人宣教就好了。那以色列事情，我慢慢的来认识啊。 사실 저희 중에는 학가족에 학가족이 있는데 학가족 신학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래 우리도 선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학가족을 상대로 열심히 선교하겠다 그 외에 다른 나라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근히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但是你很奇特的在台湾的客家人信主的比例大概是千分之二啊 학가족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천분의 일 정도 됩니다. 但是在沙巴在东马啊 信主的客家人比例超过50%。 말레이시아에도 학가족이 있는데요. 거기는 비율이 50%입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那为什么缘故这个台湾的信主的客家人只有千分之二，而在沙巴的客家人会超过50%呢？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죠. 대만의 학가족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천분의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가족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50%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因为 当我去了解之后，我突然就明白过来，因为在客家人在沙巴的，他们都称为巴社会，巴社会，巴社就是巴社友，巴社友，the city of three人的巴社友的差派的巴社会，OK，一个好像浸信会啊，差派的这个会，你神召过去。OK，Yeah，그 대만의 학가족은 집중 자기 선교에만 집중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가족들은 그 선교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所以因为当初呢，这些宣教士从巴社这个city，就是瑞士的巴社的差会，他们把一群的客家人从梅县里面带去了马来西亚，带来他们当中，他们在那边种茶叶。后来他们那当中超过50%以上都信了主。 他们称为巴社会，从瑞士，瑞士人。 스위스에서 학가족의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가족의 복음화율이 50%까지 이르렀습니다. 主就让我想起来。 原来瑞士的巴塞尔这个城市有一个特征。 스위스에 있는 바셀이라는 이 도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它是这个改革中啊，当初的加尔文呢发源的所在。 그게
칼빈의 개혁종의 출발 지역이죠. 1897년 시안부국주의 开始的这个聚会就在巴塞尔瑞士的巴塞尔 그 1890년도에 일어난 시온주의 운동이 바로 스위스 바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所以呢这个城市有一个呼召就是有一个复兴全员的呼召 그리고 이 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부르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因此当这个当你明白这个复兴的根源你就会得着那个热忱你就会得着奥秘你就会有一把钥匙可以打开一些的门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부르심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해답을 얻게 되고 그 해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所以你明白吗？认识以色列对于你的宣教，对于整个完成耶稣基督再来，对于你国家的命定，它都是必须要有的一把钥匙。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명, 여러분 국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所以因此当你了解了这个事情，你就会到那个地方去引引于这个活水的泉源，你会得着这个活水的泉源，然后呢，你就会看见那在属灵的奥秘里面，你打开了一个门，天上的祝福就降下来了。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되고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개인과 국가에 대한 사명이 뚜렷해지고 그 성령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万国中为首的是神国的长子第二个 chapter 是万国中为首的耶利米书31章的第7节 그 이스라엘은 열국의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当你为雅各来歌唱的时候, 为雅各歌唱, yes. 当你为雅各歌唱，为长子欢呼的时候, 장이点. 아, 当你为雅各歌唱，长子欢呼的时候，你认识神的眼光会扩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들의 시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心头里面的这个石头地会变成好土，会结实百倍。 마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백배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但是当你憎恶以色列的时候，你的心田会变成土浅石头地，你结不了果实。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 神国中的长子，这个主对这个摩西说，你要去对法老说，耶和华这样说，以色列是我的儿子，我的长子，你要让我的儿子去侍奉我。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시아 2장 PPT. 아, 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여기까지 예. 如果你不肯容他去的话我要杀你的长子啊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所以你帮助以色列阿利亚回去的时候 你知道这是一个多么重要的一件事情，因为你完成上帝的心愿。 여러분들의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알리아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世上的国会成为我主和主基督的国啊。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但是当以色列遭遇很多困难的时候，那许多帮助以色列的这些列国，不管是韩国，不管是台湾，美国，许多愿意帮助以色列国家。 이스라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과 세계 열방인 이스라엘 도와주게 된다면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所以不但是这样的神在圣经里面给我很多的启发，因为透过以色列所让我了解，比如说当以色列出埃及记。 第十二章下一页的时候呢，你会看见到他们离开埃及的时候呢，神用云柱和火柱来引导他们了。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那你要了解埃及的系统，下一页就是金字塔，它是专制的，它是集权的，它是阶级的，它是奴役的了。
아, 지금 여기 PPT를 보시면 이집트의 조직도가 나오는데요. 독재자가 있고 권력자, 계급, 노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所以不管是国家也好，教会也好，当你是专制集权，而且是系统这样的阶级的时候，你会发现到它一定是一个硬土，它很难回应神的。 만약에 국가나 어느 조직이 저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이게 단단한 돌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但是如果你另外我们往下一页看，云柱和火柱，它就是大自然的里面神给我们一个奥秘啦。 그런데 만약에 조직이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조직입니다. 主启示我说，你知道教会为什么不会有使徒、先知、传福音、牧师、教师五重的职事呢？ 여러분 왜 교회 전도자 목사 사도 교사 이런 조직이 존재할까요? 因为系统的缘故，当你是一个金字塔的系统的时候，你是转不动的啦。 만약에 금자탑처럼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但是如果当你开始改成云柱火柱的系统的时候，整个教会会完全的发展出一个不一样的模式出来呢。 그런데 그 조직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전도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조직을 통해 사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就是那个风眼墙啊，他是负责把那个整个的转动的啦。 사도는 그 风眼墙是什么？风眼用爱那个它一个握，你知道它是一个转动的。台风的轮，对，它是一个风眼墙转动的。但是先知就是那个风眼，它是最高的地方，它可以看见这个天上的事情啊。 선지자는 태풍의 눈이고 사도는 그 태풍의 기둥. 教师就是那个整个做系统有结构的啦。 교사는 그 태풍의 강렬한 네. 好, 목사는 就是那个暖心结构啊。 목사는 그 전체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台风一定会是从这个纬度很低的靠近5度10度的这个热带海洋啊，因为温度会在26.5度以上才会有台风的啦。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풍은 25도 이상의 그런 환경에서 열대 환경에서 태평양에서 발생합니다. 所以有一件事情主就让我去观察，那那个传福音的人呢，就是那个外围环流啊，传福音的啊，他是那个外围环流，整个。 복음 전도는 사실은 핵심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当教会开始学习如何进入云柱和火柱的系统，它会带给教会一个极大的革命啊。 그런데 교회가 그 태풍의 모양처럼 저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때면 전체 교회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比如说以色列来讲，以色列这个开始，以色列的复兴会启动教会的复兴啊。下一页。 이스라엘은 모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比如说呢，下一页你会看到这个赫兹尔，赫兹尔是他的这个锡安复国主义的运动的第一个国父啊，他就是一个标准的先知，一个先见。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창시자가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은 모든 세계의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但是这个1948年建国的这个国父啊，他就是这个标准的这个使徒啊。 그리고 1948년도 이스라엘의 후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건한 그 일대 총리도 선지자입니다. 所以因此呢，你会看见到，你会看到一个国家的成型和一个这个整个体系结构当中，它就像一个这个台风一样，非常有力量的。 그래서 한 나라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나라 조직이 태풍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그런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现在在战争的时刻里面，大家都从以色列、黎巴嫩要开始往外面逃啊。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그 아랍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但是呢，这个所有的犹太人正要赶回以色列去，有5万人要赶回去，机票是3倍高的价格，他们要赶回去，因为有一个属灵的台风正在以色列成型啊。 반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평상시보다
다섯 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태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 我要让以色列成为一个预兆和一个奇迹一个sign一个征兆给世界上的人明白啊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里面神对亚伯拉罕说我要叫你的子孙多起来像天上的星和海边的沙一样啦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국의 유태인은 야브라함 태난의 후예, 他们叫做 해변의 사, 在哥林多前书里面有讲了他们是海边的沙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었고 그 백성의 숫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它是叫做 天上的星啊, 我们是天上的星啊. 오케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은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아졌고 이방의 교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이카나 천상의 신이 怎麼樣子的 環繞在一起, 好像那颱風的旋繞一下當中,你就會明白我們在整個的屬靈的領域的裡面,我們正環繞著這個基督啊,一起的環繞. 저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돌게 될 때 저희들이 그와 함께 같이 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서 15장里面说 수린의 부在先 수취의 在先 이후才有수린的啦.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所以只要在以色列所发生的很多事情教会你一定要注意因为很快的就会临到教会的当中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곧 이어서 교회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我不能讲太长的历史，我就从这个1897年赫舍尔开始在巴塞尔召开西安复国主义的大会开始讲这个复兴运动。下一页。 제가 1890년도에 일어난 시온주의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然后你会发现到这个五旬节，1900年 Charles Prahan 他开始五旬节的运动，向神召会，就是因着这个运动而开始的啦。 1897년도에 시온주의가 창립될 때 세계적으로는 1900년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然后呢, 开始有 아리아 回到以色列这个土地, 在 1881年到1903年 有 25,000人, 1904年到1914年 有 40,000人, 你会看到威尔士的大复兴, 你会看到俄苏萨的大复兴发生了。 1881년부터 1903년까지 25,000명이 알리아했고 1904년부터 1904년까지 40,000명이 알리아된 이 시기에 1904년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你再看下面的图案，你看下面的图案。OK，这个只是像页，下页，快快啊！好，你就会看到这是只是图案哈。然后再下一页，再下一页，然后你会发现到以色列有第一个基布兹，以色列有买下一块土地，特拉维夫开始建立这个城市啊。 1909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기부츠를 설립합니다. 그 땅을 사고. 예. 然后呢，埃伦比收回巴勒斯坦，整个的以色列归从 奥斯曼土耳其帝国到英国人的统治当中了。 1917년도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의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希伯来大学就建立起来了。 1925년도에 히브리 대학이 설립되어집니다. 你就会看见到在整个1906年这个威廉斯西蒙他的这个整个的苏格拉大复兴带来整个的教会很大的一个复兴运动。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는 1906년도에 큰 붕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我们下一页，快下一页。所以你就会看见到每一次以色列有什么重大的事情发生的时候，教会就有一个复兴的运动跟着走了。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적으로도 거기에 맞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当你有一种属灵的眼光，你开始知道这个时候，你就会了解那个浪来的时刻，你会跟着它的节奏快速的前行啊。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주의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도는 이스라엘에 건립 관계의 국가, 함의 교회 특별히 부흥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국가는 큰 부흥을 합니다. 1947년 11월 29일 연합국 통과 이스라엘 可以 建国 1821안지的面 19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建国나. 자, 1947년 11월 29일 날 UN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가 통과가 되었고 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정식으로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부흥 운동 格里汉在那时候被出来了啦医治运动威廉布雷汉啦奥罗罗伯斯的奥斯提奥斯本啦
还有春雨的运动 Lateran Movement 它同时也一在那个时候开始出来呢 이스라엘의 이런 일이 일때 세계적으로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복음운동 일어나서 빌리 그레함 그리고 윌리엄 브람 오로버츠 등등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我们看下一页这个就是图档给大家看到每一次以色列重大事件的时候教会会很快速的扩张呢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적인 교회는 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체크 스미스的啦, 캐슬린 쿠먼的啦, 这个Jesus Movement啦, 或者天主教灵恩运动或Women's Glow 就在那个年代的当中一块的被释放出来了.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축복이 이방 교회에 임했고 이방 교회들은 성령의 운동, 복음의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下一页就是图档给大家看看在这里面所发生 运动它都是相关的 지금 이게 사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발생한 것과 열방 교회 발생한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3년 수소일 전쟁에서 我们会看到 링恩 운동 Dennis Bennett 出来了 1982년 리바논 운동에서 第三波 John Wimber 的这个整个的这个运动这个所谓的第三波 운동 开始出来了 그래서 1973년도에 속죄 일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적으로 부흥에 있었고 82년도에도 그 레바논 전쟁이 있을 때 저기 존 윈버의 그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下一页就看到这个图档了，给大家看一下了啊。 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我们1982年的黎巴嫩战争，1983年第三波运动，下面这个都出现了啊。耶。但是2023年10月7号的这一场以哈的战争，我相信会有很大属灵的运动被释放出来了。 2023년 10월 7일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그 사건을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이방 교회에 큰 성령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10억의 인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这是由这个韩国的黄圣洲博士他接去这个白利德这个白利德 캠퍼스 크루세이드의 白利德 开始的一个复兴的运动了，十亿灵魂在2033年的时候，最少有十亿灵魂的丰收了。 한국의 백 목사님이란 분이 일으킨 그 기도 운동, 전 세계 인구의 10억 인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도 운동인데 제가 작년부터 그 운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有很多的先知已经预言会有这样的复兴来到末世的时候。 많은 선지자들이 말세에 큰 부흥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但是呢要有人有看见但也要有使徒愿意有所行动使这个事情可以完成 그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那我相信就在这两天呢以色列跟伊朗的战争它是一个犹大的狮子与龙征战的运动要来到的时刻了 우리가 알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자와 용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以前的时候教会有个概念我们就是羊所以呢牧师是牧者牧羊群的牧者当中但是在末后的日子里面神正在恢复埃克西亚就告诉我们说我们是羊我们是祭司我们同时是君王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린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유대의 왕, 유대의 사자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会看见到这个过去所有的这些整个的这两天正要发生的以色列跟伊朗的这个战争的当中的时候呢，有很多人只是为了安全来祷告，但是我们要分辨的是，神啊，这是不是你正启动万国复兴的时刻来到了呢？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일어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평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 그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其实我们要查验的是主啊在这个时刻里面是否有犹大的狮子正要苏醒过来了呢他们要开始恢复王的这样权威他们要胜过黑暗的权势呢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깨어나서 그들의 신분을 되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我们必须要影响我们的国家，要改变我们的国家，使我们的国家来对齐以色列呢。 우리는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의 나라를 깨워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你知道在这个时刻里面，全世界许多的新闻的媒体啊、政治啊、外交的里面，他们都是非常左派的，他们都是在跟这个全世界这个整个的这个龙的这个体系是连接在一起的。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데 세계 거의 모든 뉴스들은 좌파를 띄고 있습니다. 용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복을 받고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1947年、1948年的时候，在当时的时候，以色列正在面临要不要建国的时候，当时这个美国的总统啊，是这个杜鲁门，他的这个国务卿啊，他的国务卿，他的国务卿呢是反对他支持以色列的啦。 1947년, 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있었고 그 참모가 있었는데 그 참모가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你知道在那个时刻里面，同样的事情，在那个时候中这个共产党要攫取中国的时候，在当时那个国务卿也是反对中华民国的政府，他不支援中华民国，以至于在很短的时间之内，整个中华民国失去了整个中国大陆。 아,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이쪽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내전이 있었고요. 내전이 있었고 저희 그 국가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因为那个马歇尔是国务卿啊，他是支持阿拉伯国家的，他是支持中国共产党的。 그 미국의 대통령을 보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했고 그는 아랍 세계를 지지했습니다. 그 영향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쪽이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后来韩国也是一样，因此爆发了北韩的这个侵略事件，所以整个美国的方向才改变过来的啦。 그 여파로 한국 또한 북한이 공산화되게 된 것입니다. 亲爱的同学们，我跟你讲一件事，如果你没有认识以色列在属灵里面的地位的话， 你的国家很可能会灭亡了，你知道？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갖는 위치 그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나라 또한 큰 혼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很感谢杜鲁门在那个时刻的里面，他在以色列建国的时候来承认了以色列国，而且在历代的当中帮助了以色列，历史的里面。 감사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했고 선포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다. 我们看到1967年、1973年、1982年、1983年，你会发现到这些都是美国来支持以色列，让美国支持以色列，帮助以色列的这个。 그래서 보면 1967년, 73년, 82년, 83년 이제 23년까지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방면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我之所以为美国祷告，而且有信心的缘故，我来到主的面前说：“主啊，那许多帮助以色列建国的、帮助以色列这个长子的国家美国，你不能让它被这个左派侵掉，你不能让它倒下去啊！”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보호한 역할한 미국이 좌파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부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川普在他任期的时候，他在17年的时候宣布把美国大使馆从特拉维夫搬到耶路撒冷。5月14号，他这个5月14号在美国的大使馆在耶路撒冷揭幕了。 2017년 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2018년도 5월 14일에 미국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哪有一个建筑物的揭幕开幕会选在下午4点钟呢？ 그리고 다른 행사도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오후 4시에 진행했습니다. 因为呢,
为什么缘故呢？因为就在这个，这个应该是1948年的5月10号下午的4点钟，在那个安息来临之前的时候，以色列宣布建国的。 왜 오후 4시를 선택했냐면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선포할 때 그때 또한 오후 4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선택을 해서 대사관을 오픈식을 진행을 했고 그 외 행사를 동시에 그 시간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你知道你要了解时间是很重要的一个奥秘，你知道吗？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这个月叫做埃波月，犹太人的埃波月，以色列这个每一次的灭耶路撒冷的王国都在埃波月，你知道吗？ 아비볼에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나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해가 아비볼입니다. 所以你知道伊朗这些的敌人他们是清楚知道的。 他们预备在埃波月的时候，他们希望能够把以色列国灭国，你知道吗？ 그래서 열방이 주위의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아비보를 선택을 합니다. 我们过去这许多跟着以色列的这个日期，我们在行走的教会，我们就在这时候，我们很清楚的宣告，这个月份我们要把它从低点到高点，我们要带入宽阔之处，我们要使以色列脱离这个整个王国的黑暗权势。 그래서 저희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아비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有要与以色列站立的人，你必须要有一种勇士的精神呐，战士的精神。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용감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因为你要有热情，向着你的标杆直跑呢。 열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됩니다. 亲爱的韩国的弟兄姐妹们，北韩等着要来打韩南韩呐。台湾的话呢，中国打算要来打台湾了。但是使我们能够胜过我们敌人的是那空中，我们要先胜过空中的黑暗的权势。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먹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里面讲的，当人子来的时候，他在那边审判列国的时候，像夜的时候，会把这个列国当做绵羊国或者是山羊国，把它分裂出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下一页。 那么你就你会看见到这个绵羊国，那就这个绵羊国的国家呢是什么？他这个主说，在最小的身上，他饿了你给他吃，渴了你给他喝，赤身肉体你给他穿，你都要帮助他。他说我什么时候帮助他的？你坐在最小的身上，什么是最小的呢？以色列是一个最小的身上，就是坐在我的身上了。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추웠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만 안 왔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일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列国要按以色列危难时对待以色列的态度来受审。下一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아, 중화민국아, 你到底会是成为山羊国或绵羊国呢？哦，不是靠你在联合国里的决定，而是靠你对以色列的态度，在他危难的时候你的态度。 대만과 한국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 구분을 UN에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启示录第十二章里面讲到有个大意象，这个妇人身披日头，脚踏月亮，头戴十二星的冠冕。那他这个圣经的解经家都认为这是代表以色列。 말씀에 보면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에 그
상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화는 在 생산의 재난 중 탄통 후죠. 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那有一条红龙有七头十角这个七头有七个冠冕然后呢它带着它尾巴拖拉着天上星辰的三分之一摔到地上来了 여기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일곱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연관인데 그가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所以 이스라엘 대표 这个在怀孕中而且要生产的这个妇人啊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아이벤 여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当他在这个艰难中生产的时候，你会看到龙的出现了。 그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용이 출현합니다. 你会看见到在未来的日子里面，从土耳其、俄罗斯、伊朗，还有这些一些中亚的国家，以及中国、北韩，他们会形成一个龙的这个联盟了。 우리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나 터키나 중국이나 이란,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북한까지 해서 하나의 용을 형성할 것입니다. 你会看见这个龙的显现，他想要把这个妇人的孩子吃掉。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해산하는 여인을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所以有一个男孩将要生下来，这个男孩将来是有被提到宝座前，有铁杖可以辖管万国的啦。 지금 태어날 이 아이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圣经里面怎么样子讲到呢？谁是这个得胜的男孩呢？下一页。 누가 승리한 이 아이가 될까요? 我相信从2023年10月7号开始的以哈战争呢，代表的是这个以色列怀孕，但是谁是这个得胜的男孩呢？ 2023년부터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누가 과연 승리한 이 남자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那得胜又遵守命令到底的，我要赐他权柄制服列国，他要用铁杖辖管他们。下一页。 계속 계속 2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所以你知道基督徒不是只是做一个好基督徒有品格的基督徒，基督徒要起来敢勇敢的对抗龙的权势啦。 크리스찬은 그저 선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으로 표준 그런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어나서 용과 사탄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在美国，当这个杜鲁门他遇到困难的时候，他可以不管这个他的这个国务卿马歇尔的话，他就坚持要支持以色列。像这样子的人，他是一个得胜的男孩呢。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你会知道在整个启示录十二章的里面他讲到一个教会他有那些得胜的男孩会被提到宝座上去呢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이제 보좌로 올라갑니다. 但还有很多就是龙还会去跟那些这个妇人其余的儿女征战，这些就是说我 我不要征战呐，我们应该要和平呐，大家都好好过日子啊。像这样，还是有很多很好的基督徒，他也伸手主的道，但是他没有办法支持以色列，他的里面没有那种信心、勇气来与以色列站立的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现在通过我跟你讲，这许多愿意在艰难的时候起来对抗着黑暗权势的这些的人，你将会像这个男孩一样被提到宝座前。 你会有着天上的眼光，你会有着那个整个的这个大能勇士的能力，可以胜过这个龙的权势。 말세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용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彼得后书下一页一章十九节说：“我们有先知跟确切的预言，好像灯照在暗处。你们在这预言上留意，直到天发亮，晨星在你们心里出现的时候，才是好的。” 베드로서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은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你要明白先知的预言吗? 여러분 선지자 예언을 이해하십니까? 他说好像那个光照在暗处的里面. 별이 별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이. 你知道智慧人必发光，如同天上的光，他会越照越明的呢. 지혜 있는 자는 그 빛을 어둠에 비추는 자인 것입니다. 所以当你的里面的光明显出来的时候，你就会明白很多圣经原来的奥秘，你所不懂的这些的言语，你不懂得的启示，你都会明白的啦。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有的人看见光就怕的呢.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但是有三种人，他第一他先接受光，第二他要反射光，第三他要能够兴起发光。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사람은 빛을 第一个是要能够接受光，受光。 빛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빛을 发光，兴起发光，自然。 빛을 발산해내는 사람. 所以圣经里面讲到说那些发光如火的宝石啊 성경에는 이 빛을 발산해내는 사람을 보석과 같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将来你到天上去的时候呢，天使看得见你身上的光，好像那钻石一样，你是几等级的一个星的、两个星的、三个星，你是放在哪一个光的这个次序里面？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여러분들의 빛을 바라는 걸 보고 천사가 여러분들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所以亲爱的同工们，你知道呢？神要你能够发光如星一样，你不但要自己发光，你还要照亮许多的人，你能够使许多人归义。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을 발산해서 여러분들이 발산한 빛이 이웃에게 비춰지게 될 때,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丹尼利亚，你要把这些话隐藏起来。末世的时候，很多人会来往奔跑，知识就必增长啦。 丹尼利亚，对不对？丹尼尔所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人们很多人一读丹尼利书，一读启示录啊，哇，觉得哇太困难了啦。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빛을 바라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빛을 발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最后要进入我们最后的主题，就我们现在这个犹大与狮子龙，狮子犹大狮子与龙的征战的时刻了啦。 마지막으로 유대의 사자와 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그피어스这位先知性的使徒，他在2017年的时候写了这本逾越节的预言呐。 2017년도에 유월절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他说。 这个将要来的疫情啊，2019年说将来的疫情会使大家好像过逾越节一样，都宅在家中不能出去啊。 그가 이야기하기를 2019년에 왔던 코로나가 유월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神如何可以在危机的当中调整人的心跟列国呢？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还告诉你说，天上当这个事情发生的时候，天上就会有一场征战呐。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먼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 下一页。 아, 龙医师呢？再下一页。好，再下一页。 你会看到米迦勒，米迦勒是以色列的大军呐。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장입니다. 他会同他的使者去跟龙征战呐。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용과 싸움을 합니다. 我2004年我去到以色列的时候，主给我一个启示呢。 제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셨습니다. 他说在末后的日子里面，战争都是联盟的战争啊。
말세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은 연합해서 치르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也许觉得台湾是很小的国家，很小的人们都不承认你，只有2300万人基督徒，也只有7.5%。但是他说，如果你愿意与以色列联盟的话，你就与美国联盟，在天上的天使就会跟米迦勒联盟。 대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 2,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UN에서 나라를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과 연합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나타나서 싸우게 되는데 이 용은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虽然你教会是很小的，感觉是很弱的，但是当你愿意站在一个君王的立场的里面的时候呢，你将会指挥在这个中华民国台湾上空的天使与以色列一同的征战。 대만이 비록 작은 나라이고 유엔의 나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구도 작은 나라에 지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용과 그를 따르는 자는 꼭 패하게 될 것입니다. 我们下一页我们看到北方这个龙的联盟，俄罗斯、土耳其、伊朗、中国和北韩呐。 북방의 용의 연합체가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또 연합할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의 연맹은 미국과 영국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下一页里面讲说 다니엘서 있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미 응답이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사가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뚫고 내려와서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你知道我为什么要来见你呢?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我在读这段经文的时候，主就让我了解，原来在天上只有米迦勒跟这个加百列这些天使们跟这个空中的权势打仗。 미가엘 천사장이 왜 내려왔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但是龙和他的使者是跟地上的这些君王审判官都是结盟的。 그리고 하늘의 그 용과 이 땅의 용을 따르는 자들이 연합해서 所以呢他在呼召丹尼利说丹尼利亚你要就位那君王祭司的职位好像麦基洗德等次的祭司呢 그래 오케이 주시오 要救这个位置你才能够跟我们一起的联盟因为神把治理地的权柄给了人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나라들 연합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所以呢，在这个幕后的日子里面，你会发现到加百列来要使我们可以明白奥秘啦。 그 말세에 가마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그런 비밀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前两天我读了一个先知的话说他在梦中遇见了但以理但以理把很多的奥秘向他解释出来呢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꿈속에서 다니엘을 보게 되었고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했답니다.他说在末后的日子，那许多天上的圣徒以及这些的天使们要跟地上的这个 에클레시아 결合在一起要胜过撒旦的权势呢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땅의 모든 사탄 마귀와 결탁된 모든 자를 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我不要只是很多的基督徒，但是他们是软弱的，不是战士呢。
제가 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我需要一些勇敢的战士，有权柄的，他们跟这个天上的天使米迦勒、加百列一起的合作，然后赢得这场战争啊。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처럼 미가엘의 천사와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처럼 무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 다니엘이야, 니야 起来, 一起的加入我们这场联盟的征战当中啊。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同样，神在这时候对列国的教会说：起来，兴起发光。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칠 일들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닥치게 될 것입니다. 因为当米迦勒就位的时候呢，他需要这是一个现在从来没有一个时刻像现在这么艰难，是以色列这么艰难的时刻，他需要有很多国家的君王就位，跟天上的天使结合。韩国的弟兄姐妹们，你要就位与你天上韩国保卫韩国的天使长结合。 中华民国要跟我们上空的天使结合，他们都是服役的灵，他们等候被差遣呐。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역사에도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준비하십시오. 대만의 교회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凡名录在这车上的必得拯救了。凡名字录在这车上的必得拯救了。 아, 여기 보면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是说，不是只有你名字列在生命的册上，你的名字列在安全书的里面，就是当你国家艰难的时候，你与你国家的天使跟米迦勒跟加百列一起对抗，融入全世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나라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사장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 성령 있는 자,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빛은 명랑하게 모든 세계를 향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弟兄胜过他是因为羔羊的血和自己所见证的道呢。 계시록 12장 下一页 12, 20, 下一页 对，再下一页。对对对。OK，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现在是一个教会起来对抗黑暗权势的时候了呢。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기기까지 싸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最后我们看一页，我们看见到这整个的韩国、台湾、日本，我们就像这个东，我们是东方的海岛，我们像一个弓箭一样，我们要有一个阿利亚的回去呢。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동방의 연합체입니다. 동방의 하나님이 선택한 섬나라이고 연합체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알리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동방의 하이도 영광 예화라. 동방의 섬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19大道里面说 시니 和这些列国的人走丝路的要回到耶路撒冷啊. 시딤의 동방의 나라들이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것이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那这整个的以赛亚书42章里面讲到基达跟希腊这所有的这些海岛的国家，还有这些阿拉伯的国家，基达就是现在的阿拉伯大公国了，沙特阿拉伯这些的国家也会来加入赞美的行列了。 제가 믿기로는 동방의 섬나라들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대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요, 대만의 교회들이요, 일본의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把我们国家的一些的仇恨，很多东西放开来，为神的国一起努力的时候，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민족이나 국가 간의 원수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십시오. 当我们完成神的心意的话，神会完成他给我们的计划。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我们一定会归回耶路撒冷啊。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我们会把中国带来复兴啦。 우리는 중국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我们会把日本带来复兴啦。 우리는 일본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我们会把这所沿途要回去的列国带来复兴啦。 연해에 있는 국가들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因为我们是智慧的人，我们要发光，如同天上的光啦。 왜 그러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고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在人不能在上帝没有难成的事情啦。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